little bit? Yes, I come in a difficult time. I think after we had some important victories, and yeah, unfortunately, in some very important games where we could decide for us the split A to come in the final A, we couldn't win the games. So after this, we became a lot of pressure and come in the difficult situation, but as a team we could overcome it and bring it at least to a nice position. 수비가 작년에 조금 흔들린 거는 당연히 뭐 저도 잘 알고 있고 수비 그런 작은 실수들이 어떻게 보면 리그에는 되게 큰 작용으로 되는 건 사실이니까 수비는 또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미들 또 공격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력을 좀 더 가져서 실점을 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또 의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점들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 서울에서 FC 서울에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 팀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뭔가 저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근데 계속 말로만 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진짜 인터뷰나 이런 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저도 이제 행동으로 진짜 올해만큼은 진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보다는 진짜 저희 선수들이 행동으로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랑 상엽이 형이랑 주성이랑 진야 이렇게 미팅실로 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좀 갑작스럽게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가지면서 이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적한 지 제가 얼마 안 됐고 또 서울이란 팀에 처음 왔기 때문에 사실 부담은 조금 있었는데 또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또 해주시길 바라셔서 저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승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많이 제 역할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런 한번 해봤으니까 더 그 경험을 살려서 더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감사하게도 제안해 주셔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책임감 있게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FC 서울 중고등학교 이제 유스팀을 거쳐서 이제 프로까지 오게 되면서 솔직히 이런 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고 뭐 이 자리라는 곳이 얼마나 이제 책임감이 주어지는 자리이고 또 팀을 위해 또 희생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류첸코 형이나 그 비롯해서 뭐 진야 형, 찬이 형, 상엽이 형 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형들의 본보기에 맞춰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주장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Yeah, I had a meeting with the head coach some days ago, and he spoke about his idea to make me as a new captain for FC Seoul. To be honest, I was a little bit surprised, but in the same time happy, because I think it's a pleasure to be a captain of a team, and especially now here in the capital city of FC Seoul. Try to be maybe a role model for younger players, try to be professional, prepare good, and stay positive for the team. 고참으로서 약간 그 역할을 기대하고 또 올해 또 새로운 선수가 많기 때문에 또 팀이 또 융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다섯 명이면 많은 숫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감독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위치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진짜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중간 있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의 그런 의견이나 그런 것도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 저도 잘 소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워밍업 할 때부터 조금 화이팅을 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괜히 그냥 잘하고 있는 선수한테 칭찬 한마디 해준다거나 이러면 좀 분위기가 좋아질까 싶어서 예,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I will give my best. I will try to communicate a lot and to push all players. It's a new year for everyone, new season, new goals, new chances for everyone. And I think we all want and wish good result for us. And if we stay together and push each other, I think there is a lot of possibilities that we can have good results. 부주장으로서 좀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선수단들끼리 좀더 소통을 많이 하고 좀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좀더 뭉치고 단단한 팀이 될수 있도록 뭐 선수들 간의 관계가 좀더 유대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나 일류챔프나 뭐 부주장단들이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선수들 융화가 잘될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동계를 준비할 때나 이렇게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그전 시즌과 비교를 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서울이라는 팀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안 좋은 시즌을 보냈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나 동계를 할 때나 다시 명성을 되찾겠다라는 말로 이제 계속 반복을 했는데도 다시 안 좋고 다시 또 명성을 되찾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2, 3년 정도 반복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제 그런 팀의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박혀버리는 팀이 이제 되는 순간은 한순간에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뭐 성적으로 이제 확실히 보여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이길 경기를 버텨서 다시 이기고, 뭐 비길 경기를 진짜 이기거나, 뭐질 경기를 진짜 이기고, 이런 식으로 좀 반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즌이 끝나고 우리의 성적표는 작년과 다르지 않을까. 수비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뭐 1차 태국이나 2차 일본 전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조직적인 부분들을 선수들이 잘 맞춰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1대1 방어에서도 안 뚫리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조직적인 부분이 뭐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또 커버해 줄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조직적인 부분들이 잘 돼야지 저희가 리그에 있어서도 실점을 좀 적게 하고 그렇게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선수들의 마인드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훈련할 때에 나오는 상황이 경기장에서도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다 인식하는 게 이제 훈련할 때부터 좀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습관을 들이거나 뭐 쉽게 지거나 뭐 이렇게 지지 않는 습관이나 이런 좀 위닝 멘탈을 갖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생각들을 훈련에서부터 계속 하다 보면 경기장에서도 좀 이기지 않을까 자꾸 그렇게 해서 훈련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Yeah, in the preseason is always difficult because we work a lot, we are very tired. But in the same time, we had some sessions where we could enjoy and try to push the mood to be good, like football, tennis, and stuff like that. I think the mood is right now is pretty good, and I hope we will be ready for the first match. 아직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미흡한 점도 있지만 뭐 선수들 부상 없이 이렇게 감독님 원하시는 축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점에서 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또 조금씩 채우다 보면 이제 개막전 100%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특히나 뭐 물론 빠져나간 선수들도 있지만 그만큼 또 좋은 자원들이 영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의 목표는 최정상을 바라보며 가고 있고 뭐
작년에는 파이널 A를 가지 못했지만 올해는 꼭 파이널 A에 진입해서 이제 상위권들과의 경쟁을 다투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 think we have a lot of quality and if we can use all our quality and bring all the quality on the field, I think there should be a top six for sure. 네, 후년에 ACL을 좀 나가서 아시아의 서울이라는 팀이 아직 뭐 강하다. K리그에서 서울이라는 팀이 그런 팀이었다는 걸 다시 이제 아시아에 있는 팀들한테 좀 알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상위 스플릿은 물론이고 뭐 진짜 ACL까지 갈 수 있는 순위권 안에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예. 개막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그 이후 경기도 다운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거를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상대가 누구든 저희는 개막전을 일단 이기고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We have some more sessions and some more friendly games to fix some stuff on the pitch. Work hard, stick together, prepare well, and of course give 100% in the first match. It's a home match and we want to take the 3 points. 선수들이 이제 뭐 1차, 2차 훈련을 통해서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조직력과 또 뭐 전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잘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그런 점들을 개막전이나 이제 앞으로 리그 경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고, 뭐 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걸 이제 선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뵙고 싶고 또 항상 승리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적생들도 많고 좋은 선수들도 많이 영입이 되고 또 기존 서울 선수들도 정말 퀄리티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걸맞게 저희 선수들 열심히 많이 노력했으니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 불서울이 정말 성적이 FC서울다운 모습이 아니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많이 죄송하고, 뭐 매년 말하지만 올해는 진짜로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드릴 때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부터도 뭔가 행동으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저희 FC서울이 다시 FC서울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면 저희도 그 응원의 힘을 받아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팬분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있는 거고, 이제 팬분들께서 그만큼 많은 응원과 격려 또 어떨 때는 또 다그침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한테는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팬분들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FC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진짜 동계훈련 하면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인천전 개막전을 준비하면서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한 시즌을 하게 될 텐데, 작년에 이렇게 아쉬웠던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들이 진짜 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할 테니까, 뭐 못할 때는 뭐 비난을 해줘도 좋고 잘할 때만큼은 진짜 더 크게 환호해 주시고 좀 힘을 실어 주신다면 오히려 그게 좀 좋은 작용이 돼서 힘이 더 나서 할 테니까, 예, 꼭 개막전 때 많이 와주시고 그만큼에 대한 경기력이나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예, 경기장에서 개막전 때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Yeah,
First of all, thank you everyone. I hope you will come to our first home match in this new season. Support us. We need your help, your support. We will give our best for you, and I hope we can start the season together with a victory. Come see me now.